제가 얼마 전에 검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죠. 지금 뭐 검찰이 청와대 선거 개입 입증할 녹취 파일 대량 확보에 대해 노골적인 검찰이 이제 선거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정치에 개입한다는 거죠. 노골적인. 그렇죠? 지금 검찰 제가 여러분들 방송 중에 이런 얘기 한적 있죠. 윤석열은 검찰 안에서 쫓겨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적 있죠. 그렇죠? 윤석열은 검찰 안에서 쫓겨날 것이다. 지금 검찰이 균열이 가고 있어요.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검찰 안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습니다. 특히 대윤과 소윤이라고 얘기했던 윤석열과 윤대진이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윤석열과 윤대진이가 금이 가기 시작해갖고 지금 이제 윤대진이는 사실상 거기 사법연수원에 어떤 그 지금 1대1 과외하러 갔죠. 근데 윤대진이한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우리 소윤이는 언제 뭐 가나 그랬더니 이제는 소윤이 아닙니다 그러고 다닌대요. 이제는 소윤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측근 한 몇십 명 살리려다가 검찰 전체가 사실상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됐고 실질적으로 개혁이 됐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일반 검사가 2천 명이 넘는데 윤석열 사단이라고 얘기해봐야 몇십 명밖에 더 돼요? 그 몇십 명이 결국은 이 검난을 일으켜갖고 검찰이 실질적으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고 노골적인 국민의 비판을 받는 이런 상황이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검찰은 반드시 윤석열은 반드시 검찰 내부의 지탄을 받고 가장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검찰 안에서도 이제 윤석열 사단이 일부 평검사들이 볼때 이건 좀 아니잖아. 왜? 자기네들이 특수부가 나서고 난리를 치고 몇 개월간 세상을 어지럽혔는데 지금 재판정에서 검찰에서의 어떤 기소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기가 막힌 참 쪽팔리잖아. 같은 검사들이 봐도 저걸 공소장이라고 썼냐라고 할 정도로 참 기가 막힌 지금 어떤 재판의 결과들이 나오니까 검사들 안에서도 검찰 안에서도 굉장한 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뭐 윤대진과 윤석열이가 금이 간다는 검찰 내부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다.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곧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이 오늘 청와대 선거 개입 입증할 녹취록 파일 대량 확보했다라고 저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이 자체가 이제 검찰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검찰. 예. 과연 검찰이 이기는지 국민이 이기는지 예. 그 결과는 너무 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